라고 기사가 떴어요. 오세훈 서울시장? 네. 대선 후보다 막 이렇게 떴는데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에이 그냥 계셔. 앞으로의 좀 미래라든지 좀 운이 좀 있어요? 그분은 거기 지금 서울시장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야. 그분은 거기까지인 거지 무슨 대선 후보야. 어떻게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운세는 이제 다 되셨어. 뭔가 더 이상 하기보다는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셔서 계셔야지 앞으로 앞에서 뛰실 주전으로 나오실 운세는 아니시오. 뭘 해도 아마 뜻대로 원하는 대로 효과 뭐 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면 활동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? 혹시? 아무래도 그러시겠지. 활동이야. 그렇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신 거야. 아 지금 시장으로서? 더 이상 하실 게 없어. 대통령까지는 못 간다? 아유. 하긴 대통령감으로 친다면은 윤통보다는 그 사람이 낫겠지. 근데 그분은 그 운세가 없으셔. 없다. 한가를 또 썰이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. 되지도 않는 소리지.